자, 여러분, 또 이어서 292페이지에 제6장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도 함재 나옵니다. 양은 많습니다. 자, 이 환지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은 그 그림을 보시다시피 원래 개발하기 전에는 논바 이렇게 있었어요. 각각 필지 모양새도 자기 마음대로 생겼는데 이걸 공사를 해가지고 싹 밉니다. 그래서 딱 기반서를 계획조로 넣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땅의 필지를 정확하게 예쁘게 자르죠. 사각으로. 그래서 그걸 땅을 받으신 분이 건물을 건축할 때게 건축물 건축할 때 예쁘게 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판을 딱딱 짜서 다시 원주인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걸 환지를 하죠. 자, 이렇게 이때 왼쪽에 있는 그 원형지를 싹 밀어가지고 오른쪽까지 만들어서 바로 나갈 때 애당초 시행자가 싹 수용해가지고 하면은 수용 방식이고, 시행자가 바로 수용을 하지 않고 땅 그대로 놔놓고 원주인한테 개발해서 다시 주면 환지 방식을 하는 거죠. 자, 환지 방식을 보겠는데 293페이지. 자, 이 환지 방식을 적용하게 되는 사업장일 때는 이렇게 도시개발구를 정했습니다. 그래, 지정할 때 이렇게 A 전이 있었다, B 답이 있었다, C 임야가 있었다. 그 면적은 1000제곱미터 했다. 뭐또 1500제곱미터 했다. 여기 또뭐 800제곱미터 했다.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있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었다 합시다. 도로가 이렇게 있었고, 도로. 그리고 여기선 뒤꺼 했다. 뒤꺼선 뭐 200제곱미터 했다. 땅이. 이것은 전이었다. 그리고 여기 또 여기 F 거 전이었다. 뭐 500, 1000, 2000제곱미터 했다. 그리고 F 거 답이 있었는데 이거 뭐 800제곱미터 했다. 뭐 이거 또 지꺼 했는데 바로 이것은 뭐 800했다. 이건 전이었다. 그리고 이거 갑이 것이었는데 이거 500제곱미터 답이었다. 이거 을의 거 했는데 이건 건축물도 있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건 대였다. 이렇게 돼 있는 장소에다가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박했느라고 도시발굴을 정했었고, 그리고 이제 시행자가 등장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할 때 먼저 실식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실식에 인가 신청, 인가 고시 떨어지면 사업에 들어가죠. 사업에 들어가가지고 시행자가 말이죠. 엄청난 사업병을 준비해서 들어가서 이걸 구획 정리하죠. 이렇게 딱딱 새롭게 도로도 만들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 A한테 주겠다, 뭐 B한테 주겠다, 뭐 C한테 주겠다, 이렇게 또 D한테 주겠다, 이렇게 땅을 주겠다는 계획도 만들 그런데 이렇게 딱딱 판을 짜겠죠. 맹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딱딱 짱을 땅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 여기는 또 공원을 넣겠다. 공원. 여기는 광장을 넣겠다. 심연. 이런 것들을 기반서라 하죠. 기반서. 도로. 자, 그리고 이 땅은, 자, 일부는 또이 시행자가 챙겨갑니다. 시행자가 이건 내가 챙겨가겠다. 이렇게. 이때 이 사업을 할때 엄청난 사업병 있죠? 이 사업병은 누가 부담하냐면은 시행자가 부담해요. 시행자가. 사업병을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그래, 부담하고 이 사업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한테 땅을 일부를 받아가요. 그래서 시행자 일부 챙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챙겨간 땅을 채비랍니다. 채비지가 뭐냐 그러면 비용비 바꿀채. 그래서
이 사업비용하고 바꿔치기해서 비용비 땅지자. 그래 이 사업비용하고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시행자 챙긴 땅을 채비라 그래. 그리고 이런 도로 부지, 관광, 공원시설 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쾌적한 도시가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공공설 용지라 그래. 공공설. 이런 용지로 쓰기 위해서 채비로도 써야 되고 공공설 용지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정전 토지 소유자들 있었죠? 정전 토지 소유자들 자기 토지 일부를 부담해야 돼요. 그 토지 부담률을 정전 토지 대비 50%를 정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 A는 500을 부담할 생각해야 돼요. 이 친구는 750을 부담할 생각해야 돼요. 마이너스 할 생각해야 돼요. 이 친구는 400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 이렇게 토지 부담이 수반됩니다. 그 토지 가지고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비용으로도 쓰고 공공설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면 토지 부담이 수반된다. 이렇게 자, 그래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 아까 A는 토지 부담을 하고 보니까 500만 주면 되죠? 그래서 500을 딱 만들어줬어요. 500. 이렇게 만들어준다. 이걸 환지라고 그래. 환지. 그래 정전 토지 대신에 정전 토지 아까 1000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 줄 때는 500만 줬어요. 이때 A라는 사람 받을 만큼만 딱 받고 끝났죠? 이런 걸 적절하게 줬다 해서 적응환지라고 그래요. 적응환지. A는 적응환지 받았어. 그때 돈 주고받고 할 것도 없어요. 청산할 것도 없어요. 근데 B는 뭐 보세요? 1500을 가져왔는데 750을 빼고 얼마를 받아가면 되냐? 750을 받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행자가 말입니다. 이 모양새가 500이 딱 좋겠다 싶어 500 만들었어. 이거 받아가세요 했어요. 그러면 이 B는 750중 지금 250 못 받았죠? 이 250에 상당하는 것은 바로 계산해서 돈을 받아가요. 이걸 청산금이라고 해요. 청산금. 그리고 B는 받아야 할 것이 750이었는데 250 빼고 500만 받아갔죠. 줄 것 대비 적게 줬죠? 이걸 뭐라고 하냐? B는 가만지 받았다 그래. 줄여서 받아갔다. 가만지. 그래 이 시행자는 직권을 이렇게 가만지를 할 수 있어요. 가만지. 그리고 그 가만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B한테 동의받고 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시행자가 가만지에서 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차액은 청산을 계산해서 주면 됩니다. 그때 청산은 이거 땅 250을 주지 않는 것 대가로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지 처분을 했던 시행자가 바로 이 가만지 처분을 했을 때 그거 유법이 아니에요. 법에서 하도록 했기에 법들을 했기 때문에 가만지 처분은 적법했어. 적법했지만 B에게는 250에 손실을 입혔죠. 그래서 손실보상을 줘야 되는데 손실보상금의 성질을 갖는 청산을 줍니다. 준다 이걸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해서 끝내는 거죠. 이걸 받아가야 할 B가 받아갈 시점이 되었고 그런데 5년 동안 안 받아왔다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그리고 청산을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거. 그 다음에요. 여기 C를 보면 C는 원래 800 가지고 해서 바로 400 빼니까 400만 받아가 되죠. 근데 시행자가 야 너는 바로 이거 받아가라 해서 1000 줘버렸어. 1000. 그러면 얼마 더 받아갔습니까? 엄청 많이 더 받아갔죠. 600을 더 받아갔네요. 이렇게 늘려서 주는데 이걸 증환지라 해요. 증환지. 그래서 시행자는 이렇게 일정한 거는 또 증환지도 할 수 있어요. 증환지. 늘려서 준다 이걸 증환이랍니다. 이때 이 친구는 플러스 600을 더 받아갔죠. 이것은 부당이득이에요. 그래서 부당이득을 성질하는 부당이득금을 성질하는 그런 600에 해당 땅값을 청산해서 돈을 내놔라 하여 청산을 징수해가요. 누가? 시행자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시행자는 이런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T 이 D는 말이죠.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받아갔단 말이에요. 이거 아까 200 있는데 이거 이 100, 토지 부담시키고 100만 받아가도 되는데
너 그냥 이렇게 200 받아라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증환지죠. 증환지. 그리고 백종부터 해당하는 청산을 부당이득금으로 봐서 청산 내놔 해서 징수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F라는 사람이 있다. F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F라는 사람 거 보니까 F가 그래. 나는 땅안 받아갈래. 시행자한테 신청해. 나 환지 안 받아갈래. 알았어. 너는 그러면 땅값 계산해 줄 테니까 땅값이나 받아가라 해서 청산을 계산해서 교부해 주면 돼. 이렇게 종전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환지를 안줄수 있다 이겁니다. 환지를 안 준다 이걸 환지를 지정해 주지 않았다. 안일 했다 해서 부지정 그래. 환지 부정이라고 그래. 이렇게 환지 부정도 가능합니다. 환지 부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때는 땅값 주면 돼요. 또 여기요. 이 친구도요. 갑도 말입니다. 오, 나 청산 받고 돈 받고 나갈 테니까 땅안 줘도 돼요라고 신청을 해요. 그래 안줘 테니라고 다시 동의받았다 가집시다. 이렇게 동의라든가 신청을 통해서 안 주려고 했더니만 여기에 바로 임차권자 등이 턱 있어요. 임차권자가 있는데요. 임차권자가 있는데 이 자가 저 갑이라는 갑의 친구랍시다. 근데 임차권자 등이 있는 토지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신청과 동의를 통해서 환지 부정을 원하고 땅값을 달라고 하더라도 시행자는 임차권자의 권리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자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환지 부정이 가능하다는 것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적용한지, 감한지, 뭐 증한지, 환지 부정 이런 걸 함과 동시에 이 시행자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을동이가 그래요. 나땅 받아가지고 건물 짓려고 했더니만 너무 복잡하니까 시행자 공사한 김에 나는 이 건물까지 예쁘게 지어가지고 좀 건축물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딱 그렇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때 바로 이 사람도 그렇게 해달라 또 여기 땅을 가지고 있는 저기 제이라는 사람도 있다 합시다. 그 사람도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신청을 해요.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해. 뭐 해달라고. 건물까지 지어서 달라고.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 건축물하고 밑바닥 이렇게 건물 지어가지고 밑바닥에 땅에 대한 지분까지 묶어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돼요. 신청. 신청을 받아서 시행자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어때요? 이것은 건물을 세워서 건축물의 일부인 구분소유권 대상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줄거 아닙니까? 이때 이 건물을 어때서 세웠죠? 어디다? 땅에다 세웠죠? 이걸 뭐라고 하냐? 입지 그래, 입지. 입지가 뭐다고? 땅에다 세웠다. 뭘? 건물이랑 몸체를 세웠단 말이야. 그래서 바꿔준단 말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 입체 환지 이렇게 입체환지. 그래 땅에다 건물을 세워가지고 땅하고 건물을 묶어서 짓다 이걸 입체환지랍니다. 입체환지를 할 때에는 신청을 받아서만 한다는 거. 입이 뭐냐? 세울 일. 건물한 몸체를 세워가지고 바로 땅에다 바꿔서 준다 이것을 입체환지랍니다. 입체환지는 신청을 받아서만 해주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때 여러분이 여기 을에 그 부동산인 건물이라든가 땅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 그런 상태에서 을이 입천지 신청해서 일로 받아갔다. 그러면 저 저당권도 이쪽으로 따라옵니다. 따라옵니다. 언제 따라오냐? 이 환지 방식에서 이렇게 환지 공사 다 끝나고 나서 환지처분을 해서 공고해 주는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면 환지 또 입천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때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면 자동적으로 따라가서 설정되고 간주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땅, 바로 땅중 일정한 땅들은 이 땅들은 바로 그 환지를 못 받아갈 수 있죠. 환지를 못 받아간 사람들도 있고 환지를 받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때 환지를 받지 않기로 했는 사람들 돈 받고 나갈 건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토지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되냐?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환지처분 공고를 합니다. 오늘 환지처분 공고했다 합시다. 그러면
공골이 딱 24시간 끝나면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소멸된 걸 간주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환희를 받았다 그러면 환희에 대한 습관. 원래 이 땅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모양새가 바뀌었죠? 사각형으로. 그때 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 법적으로 취소하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자동적으로 취소한다는 것. 그리고 이 환지에 대한 등기, 이 땅은 A 거다, B 거다, C 거다 이렇게 등기를 하는데 등기는 누가 하느냐? 이 환지를 받았던 A가 B가 개별적으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 시행자가 서류 한 보따리 들고 가서 환지 처분 공고하고 나서 14일에 바로 지방법원 주요라든가 등기소에다가 시행자가 행정처분 촉탁, 비행정처분 조합 같으면 대의 신청을 해서 14일 내에 등기를 다 해준다는 것. 환지 등기 해줍니다. 이때 등기를 마치야만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 거 아니에요. 우리 민법 187조에 근거해서 등기 없이도 법률에 규정한 물권면 등 약이 되어서 환지 처분 공고하고 나서 다음 날이면 소유권 이미 취득해 있습니다. 등기 없이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환지를 처분하게 한 전제 조건을 해주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만 처분할 수 있거든. A가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싶다. B가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싶다. 환지를 그때는 등기를 마쳐야만이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등기를 하는데 등기를 해야만이 A가 환지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면 자동적으로 환지단 소유권을 취득해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이때 이렇게 종전 토지 대신에 개발해서 주는 것을 환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환지의 방식은 두 가지 했어요. 보시다시피 종전 토지에 있는 권리를 환지인 토지로 옮겨주는 그런 방식이 있었죠. 이걸 뭐냐? 평면환지라고 해요. 평면환지. 땅으로 해서 땅으로 준다. 이게 평면환지. 또 종전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시행자한테 신청해서 건축물을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짐을 묶어서 줬다. 이거 뭐라고 나오랬어요? 입천이라고 했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평면 환지하고 입천지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입천지를 신청할 때 말입니다. 입천지를 신청할 때는 막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입천지 대상인 이 구분건축물의 한 세대당 분양가 1억이라 합시다. 근데 여기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 입천지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자의 종전가를 보았더니만 종전의 가격을 감정평가해서 보았더니만 1억에 70% 이하인 7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입천지 신청 자격이 없어요. 안 받아줘요. 조그마한 것들은. 그래. 최소 공급가격의 70% 이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입천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70%. 근데 여기에 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 봤더니만 종전가가 3천만 원밖에 안 돼. 그래 이 최소 분양 가격의 70% 이하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자의 주관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서는 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천지 신청할 때 그자의 종전가는 묻지 말고 주관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받아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종전가가 얼마가 됐든 불문하고 입천지 신청하면 받아주게 돼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는 땅을 이렇게 만들어서 환지를 해주고자 하는 이 시행자 이렇게 됐는 땅을 이렇게 만들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 환지계획을 한다. 환지계획을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작성해요. 그래 시행자가 작성하는데 자 293페이지 하나씩 보면서 체크하겠습니다. 가로 1번 환지계획 작성해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전부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박스 안에 있는 것을 꼭 포함해서 환지를 작성한다. 박스 안에 줄 겁니다. 환지 설계, 필지별. 자, 이렇게 전체 등의 환지 설계를 하고요. 필지별로 누구한테 줄 것인가라는 것을 정합니다. 필지별 환지명세 정하고요. 필지별 권리별 된 청산 대상 토지명세. 아까 이 땅은 청산해준다. 이 땅은 뭐 청산 이런 게 있었죠. 청산 대상 토지명세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땅은 채비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 땅은 종전 토지소한테 안 주고
채비로 쓴다. 이런 땅은 도로부로 쓰고 광장으로 쓰고 공업으로 쓴다. 이 땅에서 종전 토지세액을 안 준다 해서 이 채비자하고 보류지는 채비자하고 공공쓸 용지는 종전 토지세액에 주지 않는다 해서 이것보로 보류지 그래요. 이거하고 이걸 묶어서 보류지. 보류지. 무엇과 무엇을 묶어서 보류한가? 채비자하고 공공쓸 용지를 묶어서 보류한다. 그래서 여기는 보류지, 보류지 이렇게 정합니다. 그 보류 중에서 시행자가 챙겨가야 될 땅을 뭐라 한다고요? 사업비용이 충당하기 위해서 받아간 땅을 채비를 한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정해요. 그 다음에 입주한지를 개발할 때는 그와 관련된 내용도 정하고 이 정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꼭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2번, 네, 1번 보세요. 1번 중에 이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했는데요. 시행자가. 이 시행자는 바로 행정청인자가 시행자가 되어서 작성할 수도 있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때 시행자 중 행정청인 아닌 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했다면 이 마음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인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가서 인가 신청 인가 받아야 이 계획이 확정되어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냐? 관할, 시면 시장, 구면 구청장, 구청장, 그리고 군이면 군수, 제도면 특별자치단체한테 인가받습니다. 근데 행정청인자가 시행자면 인가 안 받고 스스로 확정한다는 거. 그래서 동그란 1번 중요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조합이라든가 토지소 예력서나 그네들이면 환지계획을 작성했다면 특시 군 구호한테 가서 인가받아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셔요. 넘어가셔서 이 294페이지 그 인가 받기 위한 절차가 쭉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인데 그런 건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환지계획 작성이 준 동그라미 2번 원칙, 예해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1번 보세요. 적응한지. 아까 적응한지 말씀드렸죠. 종전 토지하고 환지에 적정한 위치에 적정한 규모로 딱 주는 거죠. 이걸 적응한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은 적응한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적응한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7가지가 고려됩니다. 중요하니까 봅시다.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 종전의 토지하고 환지의 위치도 여기 위치에 구석지 있으니까 구석지여야 되겠죠. 이렇게 위치도 고려하고요. 묘, 지목 이게 전이었으면 전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목도 그래야 되고 만약 이게 대였다면 대줘야 돼요. 전을 가지고 있으면 전주죠. 전을 가지고 있으면 전줘야 되지 대주면 안 돼요. 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전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집을 짓다 그러면 농주보증 부담금도 내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지목도 고려하고 면적도 고려하고 토질 이게 옥토 있으면 옥토 주고 바위가 있는 땅 있으면 바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릴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다 그러면 상류 쪽에 물을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위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없어. 그 다음에 여름에 가뭄이 졌을 때 상류 쪽에서 물을 쓰고 남으면 밑으로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을 이용권리라 하는데 이런 수리도 고려해야 돼요. 수리는 물을 이용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상황 이 땅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 뭐 그 이용상도 고려하고 위치와 환경 이렇다 이런 것들을 고려합니다. 일곱 가지를 고려해서 하는데 자 적응한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 환경 여러분은 일곱 가지를 위지면 토수란 이렇게 해서 암기 좀 해두세요. 특히 토질이란 말 중요합니다. 토지 형태 하면 드리겠고요. 토지 형태를 고려한다는 것은 갑의 땅이 토지 형태가 이렇게 반달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고려해서 반달로 줘라 이거 하나만 하죠 사업. 또 F 땅이 예컨대 이렇게 됐다면 이거 이대로 줘라 형태 고려해서 해라 그러면 사업 하나만 하죠. 그래서 이 종전의 토지 형태는 고려돼서 아닙니다. 토질이 중요하다 이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보류지란 뜻이 나와있죠. 보류지는 채비자하고 공공성 용지를 합해서 말한다 이 정도 보시고요. 가로 2번 네, 읽어보면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면적이 작은 토지는 가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할 수 있는데 이걸 중환지라 쓰고 또 너무 적은 것은 환지 대상에서 제할 수 있다. 이걸 환지 부정이라 합니다. 환지 부정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른쪽에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는데 이걸 감환지를 한다. 시행자는 직권으로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죠. 중환지
감한지 환지 부정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전토지소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자, 그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쭉 내려가도 되겠고요. 가로 3번을 건너뛰면 동그란 1번 나와있죠. 토지소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 환지 부정이라고 그래. 근데 그 토지 속에 임차권자가 있었다면 임차권자의 동의는 필수로 얻어내야 된다. 왜? 임차권자 권리를 보호하겠어. 꼭 알아주시고. 중요한 표. 넘어가서 보면은 296페이지. 자, 가로 4번에 1번, 2번 읽어두십시오. 공공설 용지. 이것 바로 공공설 용지죠. 이 도시발구역 안에 지금 도로 같은 거 있었다. 이렇게. 도로. 이걸 공공설 용지라 합니다. 이게. 또 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종전에 공공설이 저렇게 돼 있다 해서 종전에 공공설 위치 면적 이런 걸 고려할 필요 있어요? 없죠. 그냥 이렇게 딱 계획적으로 예쁘게 가운데다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공공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지의 그 기준을 환지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공치법상 공공설 용지에 대하여 환지객을 정할 때는 그 것들의 위치 면적에 관하여 환지 적용환지 기준을 적용할 필요 없다는 것. 그래서 적용환지 원칙을 적용할 필요 없다. 그 말은 위지면 토수와 이런 걸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2번 시행자가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설 이게 국도에다 그러면 국가 것이고 지방도에다 그러면 지자체가 소유권자일 건데 이거 국가 것이 됐든 지자체가 됐든 이렇게 만들었어. 새 거 만들었다면 새 걸로 이제 죽어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다른 사람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정해줘야 되지 국가 지자체에게 이걸 환지로 정해서 줄 일은 아니다. 2번이 그겁니다. 시행자가 도시발 사업 시행으로 국가 지자체가 소유한 공공설과 대체하는 공공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의 공공설 전부 일부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환지를 국가 지자체에서 정해주지 말고 이를 다른 토지에 대한 환지 대상으로 해줘라 이렇게 돼 있죠. 5번에 1번 알았어요. 1번 보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시행규정 정관 아까 규약이라는 것은 토지소자 2명 이상이 사업을 할 때 규약을 정해서 하죠. 정관은 조합이 시행될 때 하는 것이고요. 시행규정은 공공시행자가 사업할 때 시행규정을 정해서 하죠. 그리고 모든 시행자는 사업할 때 실식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요. 그중 일부를 채비로 정해서 사업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래 보류 중에서 일부 떼가지고 사업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데 그걸 채비로 한다. 꼭 구분하십시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6번의 내용. 환지계획의 기준이 나와있죠. 그 중에 동그라미 2번만 봐두시기 바랍니다. 2번 보면 환지 방식 두 가지 있다. 평면 환지하고 입체 환지가 있다. 조금 전에 했죠. 자, 입체 환지하고 평면 환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발사로 조성된 토지로 이전하는 방식. 토지에서 토지로 옮기는 거 입체 환지. 근데, 미안해요. 평면 환지는 토지에서, 환지 전 토지에서 조성된 토지로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 토지에서 토지로. 근데 입천이는 아까 건물을 쳐가지고 구분 건축을 쳐서 그쪽으로 옮겨주는 거라고 했죠. 이때 입천이를 신청할 때는 무허가 건축물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환지 설계 기준이 있죠. 이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을 하는 시행자 아까 환지를 작성하고 환지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포함할 내용이 여러 가지 있었죠.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등등등. 그때 환지 계획을 짤 때, 이 환지 설계를 할 때는 종전 토지 가격을 고려해서 환지의 가격까지 고려해서 땅을 설계해서 줍니다. 그걸 종전 가격 대비 환지 가격을 고려해서 설계한 것을 평가시라 하고요. 종전의 토지 위치 면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을 면적시라 하는데요. 땅은 면적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중요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평가시가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일정으로는 면적식을 통해서 환지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동그라미 3번에 나왔습니다. 환지 설계는 평가식을 원출한다. 그리고 외주로 면적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특히 입찬지 이렇게 입찬지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평가식을 정해서만 입찬지를 하게끔 되어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남은 통과해도 되겠네요. 298페이지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 나와있죠. 7번 1번 이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바로 환지계획구역 안에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이걸 약자로 토지부담률이라는데 토지부담률을 산정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 것은 토지부담률은 누가 산정하냐 시행자 하는 것이다 이 정도 보시고 동그라미 2번 면적식으로 환지 설계한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부담률은 몇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냐 50%. 다만 지정권자 인정하면 60%가 부담률을 정할 수도 있고 이 60% 갖고도 사업성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를 사정사업입니다. 우리 사업하자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많이 내놓을 테니까 이렇게 환지계획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3이 동의를 했다 그러면 토지부담률을 60% 초과해서 정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에 넘어오면은 8번에 1번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와요. 8번 1번 이 환지 방식 시행자는 환지 방식 조는 도시 발구역에 있는 조성 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 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그것도 줄 거예요. 토지 평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데 그에 앞서서 평가에 심의 앞서서 감정 평가 법인 등이 평가해야 됩니다. 자, 정리하면은 이렇게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다 완성됐어 이렇게. 그때 이 가격 얼마짜리냐 이걸 평가하게 되는데 이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감정평가 법인을 동원해서 평가를 해요. 평가가 1번 그따 줄 거예요. 평가했다 줄 것이 1. 평가된 자료가 나면 토지평가협의에 심했다 넣어요. 토지평가협의에 심했다 줄 것이 2. 심의 걸쳐서 최종 결정해요. 결정했다 3. 순서를 꼭 알아주십시오. 나머지 통과하고요. 300페이지 입찬지가 하나 있죠. 입찬지에서는 동그라미 1번 꼭 읽어두시고 신청을 받아 산다는 거 받으시고 2번 아까 종전가가 70% 이하면 입찬지 대상에 제할 수 있다는 거 받으시고 다만 동그라미 3번 환지전 토지의 주택이다 포인트 동그라미 3번 환지전 토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 가액과 관계없이 입찬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꼭 아십시오. 그리고 만약 입찬지를 하게끔 하려면 입찬지 신청을 하도록 해준데 마지막에 입찬지 신청자는 토지 소유자한테 통제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을 보내서 정하고 20일 연장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정도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면 302페이지 가로 4번 1번 이 시행에는 입찬지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있다. 그따 줄 거예요. 남은 건축물. 이렇게 입찬지 신청을 받아서 시행자가 지금 이렇게 입찬지 하려고 했는데 이 입찬지 하려고 했던 이 세대수가 20세대 됐어요. 근데 입찬지 신청을 받아놓고 보니까 15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5대 남잖아요. 이 남은 걸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자, 남은 것은 원래 15명은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만 신청해서 지금 받은 거죠. 이 사람들 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자, 시행자는 입찬지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축물 중 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 공급에 대해서는 귀약, 정관, 시행 규정으로 정하는 아까 귀약은 토지 소유자 2명 이상의 시행자에 대해서 사업할 때고 정관은 조합이 사업할 때고 시행 규정은 바로 공공시행자가 사업할 때 만드는 규정이었죠. 그때 그 목적을 위하여 채비로 정하거나 채비다 체크 채비 목적으로 건축물을 채비 건축물로 삼을 수도 있고요. 토지 소유자 애의자에게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 애의자는 일반 분양이단 말이죠.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요. 303페이지 보시면 자 넘어가시고 일단 바로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싹 밀었어요. 밀었다면 307페이지 봐봐요. 307페이지 보면 바로 중검사가 나와있죠. 중검사는 누구한테 가서 받느냐? 1번 시행자가 공사 끝냈다면 지정권자님한테 받는다. 이 정도 보십시오. 왜냐면 지정권자가 자기가 시행자면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마지막에 가로 3번 나와 있습니다. 가로 3번이 아니라 넘어가서 보면 지정권자는 자기가 시행되면 자기가 공사 끝내면 그대로 공사하려 공고가 마무리십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안지할 때만 지정권자에게 중엄사를 받게 된다는 걸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308페이지 보시면 자 공사료 공고해가지고 공사료 공고 그걸 보기 전에 그 위에 가로 4번 하나 읽어두십시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에도 끝난 부분에 대해 중엄사를 해줄 수 있냐면 있다. 그리고 지정원은 자기가 중엄 건사권자니까 중엄사 안 받고 그냥 공사료 공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공사료 공고에서 가로 1번 읽어두시고 2번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면 자기는 자기한테 중엄사 안 받아요. 그냥 공사 끝나면 공사료 공고하면 끝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나머지는 통과 통과하고 저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하나 읽어두세요. 중엄사 전 공사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채비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채비지 시행자가 가져갈 이 채비는요. 중엄사가 나기 전에도 사업 도중에 언제든 시행에는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비는 제외를 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이제 사업을 다 끝내고 중엄사가 떨어졌다 공사료 공고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 시행에는 원주민들한테 땅을 주는 처분을 하죠. 그걸 환지 처분을 합니다. 이 환지 처분은 언제 하느냐. 가로 2번에 1번 네, 쭉 내려가서 보면 공사료 공고 해가지고 쭉쭉 내려가 보세요. 동그라미 4번을 받으세요.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중엄사를 받아냈다.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로서 공사료 공고를 했다. 그러면 60인의 환지처분을 해야 됩니다. 이때 환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환지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에 알리고 그걸 간보 공부했다가 공고에서 합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환지처분 효과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아까 다 했던 것인데 이 환지에서 정해진 환지는 언제 종전토로 간주해서 환지단 소유권을 취득하냐.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 그러면 그 이 사업장 안에 있는 권리 중 쓸모없는 권리 환지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 있는 권리는 언제 깨끗하게 소멸되냐. 아까 했죠.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라고. 오늘 환지처분 공고했다 24시가 딱 되면 쓸모없는 권리는 싹 사라져요. 그래야 다음 날 환지 받으신 분들이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동그라미 2번의 기억.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서 정전토지에 전속했다고 하면 전속했다 그 말은 꼼짝 못한단 말입니다. 이런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전토지에 그대로 전속한다. 환지로 이전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니은 지역권 이 도시개발관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 지역권도 이동 못하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다 끝났어도 정전토지에 그대로 있는 것이지 환지도 따라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행사할 실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소멸돼요.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그 다음에 3번 이 환지 계획에서 환지처분을 받은 자들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면 환지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분이 입천지 받았어요. 아까 했던 건데 건축물 일부하고 땅에 대한 지분을 받았다면 언제 설거지 하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때 정전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했던 거 따라온다고 그랬죠?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따라와서 입천지 대상인 건축물과 토지 공유지분의 전장권을 간주하면 따라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1번 중요하죠. 자, 채비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시행자가. 보루지. 이거 채비는 누가 가져가냐? 시행자가 가져가죠. 그러면 보루지. 도로는 도로관리청, 공원은 공원관리청. 이네들 다 환지계에서 그 가져갈 사람들을 확실히 정해놨어. 그래서 환지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 취합니다. 동그라미 1번 보루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채비는 시행자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소유권 취합니다. 다만 이미 처분된 이 시행자가 환지 애정지 지정을 통해서 확보했던 채비가 있다. 그럼 이거 미리 팔아먹어도 돼요. 여러분한테 팔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샀던 사람이 되겠는데요. 그때 매입한 자는 언제 소유권 취하냐? 여러 명으로 소유권 이득을 만취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311표 보면요. 자, 거기에서 동그라미 넘어가시고요. 5번에 1번. 여기에 입취한 지 뭐 여기 적응한 지 등등등 여러 가지 처분을 했었죠. 아까 이런 환지 처분이 있게 되어서 자기의 종전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런 용익권자들이 있다. 임차권자, 뭐 전세권자, 지상권자 이런 자들이 있다면 권리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제 그 권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겠다 하면 계약 기간이 안 끝났더라도 계약 해제하고 바로 돈 달라고 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사표시는 바로 환지 공고, 환지 효력 발생부터 60일 해야 돼요. 만약 환지 예정 지정이 있었다면 그 환지 예정 지정의 효력 발생부터 60일 해야 되지 60일 지나면 할 수가 없다는 거. 60일을 하나 체크하세요. 이때 그 손실을 받은 자들은 누구한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걸 누가 했냐? 시행자가 했죠. 그래서 시행자한테 일단 청구해보고 시행자가 돈 주면 받고 나가면 돼요. 용익권자들은. 근데 시행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해서 내게 주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에 디귿이 있죠?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6번. 6번을 보시면 환지 등기. 아까 했죠? 동그라미 1번 꼭 읽어두시고 14년에 등기 시행자 해준다. 이 경우 2번. 환지처분 공고된 앞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기는 절대 안 받아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이 환지처분 공고 전에도 여기 땅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뭐 증여계약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등기 원인이라고 합니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해서 이미 환지처분 전에 그 건이 생겼음을 입증하면 그런 것들은 환지 등기 이전에도 바로 등기를 받아줍니다. 그 내용이 니은에 나오죠.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했다면 다른 게 해줄 수가 있다. 청상은 아까 다 했던 건데요. 가로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청상은 환지처분 할 때 결정하고 본인의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정, 과소토지에 대한 환지 부정에 따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청상을 교부할 때 청상을 결정해서 줄 수 있어요. 왜? 그때는 환지처분 자체가 없으니까. 가로 4번 꼭 받으세요. 청상 언제 확정되냐?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이렇게 확정이 돼야 주고받죠. 그래서 5번 확정돼야 주고받기 때문에 주고받는 시점 원칙적으로 환지처분 공고 후다. 그러나 A조로 아까 환지 부정의 경우는 땅 주는 환지처분이었기 때문에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상을 교부해 줄 수가 있다. 6번 중요합니다. 청상은 한 번에 환지처분 공고 후에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이자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가 중요하고요. 이 청상을 내할 자가 안 내면은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데 7번에 2번. 이때 저와 같은 행정청의 안시형에는 시장수 구청장 특도한테 징수 유탁하고 유탁받은 그네들이 징수를 해다 주고 징수한 금액의 4%를 유탁수로 받아갑니다. 마지막 9번 시효는 5년이다. 소멸시효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강가보상금 나와있죠. 이 강가보상금은 바로 시행자가 행정청일 때만 발생하는데요. 이 행정청인 국가 지자체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토지 소유의 동의 없이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요. 땅값이 사업 끝나고 나서 좀 떨어졌다 그러면 보상입니다. 이걸 강가 보상을 합니다. 자, 315페이지 사업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가 나 있죠. 누가 부담하냐? 시행자 부담합니다. 특히 이 도시발관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갈 때에요. 도로 상하수는 지자체가, 전기가스 지역난방은 그 공급하는 자가, 통신시설도 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설치하는데 그 비용은 그 자들이 부담합니다만은 이때 마지막에 한전에다 지중설로 신청을 했어요. 설치해달라고. 그러면 한전하고 요청한 자가 반반씩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장이 전부 환지 방식이다. 이게 중요한데요. 전부 환지 방식이다. 여기가 전부 환지 방식인데 지중설로를 설치해달라고 한전에다 요구했다. 그러면 요청한 자들 결국 여기에 조합원들일 거란 말이에요. 땅주인들. 그분들이 이미 이런 거 내놨잖아요. 많이요.
그러니까 전부 환자 방식일 때는 바로 요청 환자의 부담이 팍 줄어집니다. 3분의 1. 환전이 3분의 2 되라 이렇게 그걸 꼭 알아주십시오. 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고요. 저기 319페이지 도시발채권을 봅시다. 이 도시발채권은 문제가 꼭 나와요. 자, 거기 보면 도시개발채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또 도시군객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채권 발행자는 지자체장인데 지자체장은 구체로 시도사입니다. 시도사가 발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이 채권을 발행할 때 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매입자가 있는데요. 어떤 자들이 매입해야 되냐? 박스 안에 바로 수용 상방식을 정해서 사발 때게 시행자가 되었던 자 중 공공시행자 있죠. 공공시행자와 도급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3번 국토협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 중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를 사야 됩니다. 이 채권을 파는 지자체인 시도사는 가로 3번 채권의 발행 총액, 발행 절차, 그리고 그 상환 방법 이런 것을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느냐?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가로 4번 1번 발행할 때는 무기명 그리고 전자등록 발행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이율은 시도 조례를 정한다는 것. 상환 기간은 5년부터 10년을 보면서 조례를 정한다. 5번 특히 중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다. 이게 중요하니까 봐두시고 우리가 이 채권을 사게 되면 샀다는 증서를 준대. 그게 8번입니다. 매입필증이라고 하거든요. 매입필증을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다 갖다 내야 돼요. 내면은 받았던 자가 몇 년 동안 보관했냐? 11번 넘어가서 보면 322페이지 5년간 보관한다. 이 정도를 보시고 324페이지 7번이 나오는데요. 행정심판을 꼭 봐두세요. 이 도시개발법 따라 시행자 그때 시행자였다고 하면 쳐요. 324페이지 그때 시행자는 행정청이 시행자 이렇게 써놔요. 행정청이 시행자 행한 처분에 불복한 자는 행정심판법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하면 저와 같은 시행자예요. 그네들이 한 처분도 불복시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한데 누구한테 하느냐? 지정권자한테 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